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어, 오늘도 기도로 어, 하루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미스쿨 서미센터의 은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어, 새벽을 밝히는 분들 237 빛을 밝히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시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제목이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이 첫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 얼핏 보면 돈이고 성공이요 권력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복음. 모든 것다 가져도 복음 한게 없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는 또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 뭡니까? 복음 속에. 것이 다 들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어, 성경에 나오는 랩넌트 일곱 명은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언약은 배경이 있고요, 흐름이 있고요, 여정이 있고. 어~ 목적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237 보고마 세계 보고마로 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여정은 어~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더 이마누엘 원니스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 바울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를 전파 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돼 있으면요 기도는 아는데 기도의 흐름은 놓치게 됩니다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흐름을 놓쳐 버립니다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유신 이 완전한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 나의 복음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 말씀 복음을 알아도 아무 힘이 없어요 디모데후스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중요한 방점이 마침내거든요. 항상 배우는데 결국 끝에 가 보면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힘이 없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참 자유가 없어요. 참 행복이 없다 이 말이요. 문제 앞에 조금만 문제 앞에 무너지고 또 응답 좀 받으면요 그 응답 받았다고 넘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현장에 흐르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사단이 가져다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내가 이것 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요 재앙의 흐름이고 멸망의 흐름이라는 걸 아는데도요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자, 이래 보면 은참 답답하다 말입니다 왜냐? 기도도 알고,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흐름을 탈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이저 이유, 입힌 게, 저핑 게, 이런 것 때문에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를 체험을 해야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이걸요, 체험한 사람은, 보금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모든 환경,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응답을 누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골로시에서 2장, 2절, 3절에요, 어, 제가 어, 어제 중직자 대학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보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냥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은 누구나 읽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 안 해서 문제지. 그런데, 복음을 재해석하는 깊은 시간. 그 요즘 노는 캠페인이 뭐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구절 암송, 이런 걸로 통하고 24시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내리라 할 적에는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위기, 큰 문제, 질병, 이런 걸 놓고요. 그한 문장, 한 단어를 찾아내는 거요. 그건 재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재해석을 하고요. 재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복음으로 재해석했잖아요. 형이 파란게 아니고 하나님이 압수하신 것이다. 10편 23편에 다윗도 재해석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완전히 재적용을 한 겁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내 요셉이나 다윗이나 제 창조의 주역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이런 단어보다는요. 문제가 축복의 테스트먼트다. 위기가 기회의 테스트먼트다. 질병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테스트먼트다.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잖아요. 뭡니까 베드로가 남긴 뉴 테스트먼트, 베드로 전후서, 요한 사도가 남긴 테스트 뉴 테스트먼트, 요한 복음,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바울이 남긴 열레 권의 테스트먼트,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 올 l 테 Testament. 그 뭡니까? 그 말을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Testament가 있어야 된다고요. Testament가 뭐요? 테스트 속에 Testament가 나오는 거잖아요. Testament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위기, 질병.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Testament가 될 것입니다. 그게 작품이라는 거요. 응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테스트먼트가 돼 있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목 아, 다윗이 목동 현장에 어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뭡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게 테스트먼트가 돼가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테스트먼트가요. 여러분 가문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은약의 테스트먼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위기 질병 속에 계신 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 우리 가문의 테스트먼트를 남기는 시간표다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으십시 나의 복음은요 언제 찾아지느냐? 문제 있을 때, 위기 왔을 때, 질병 왔을 때 이때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될때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니까 홍해 앞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은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요 기중한 그그 그 사람들 랩런 들고 명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여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 그 정도를 넘어서 자기를 형들이 팝니다. 힘 가진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가 더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 정치적 체, 이, 이 체면 때문에 일단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디다 넣어요 감옥에 툭 씻겨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세상이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노바디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은 자요 남길 자 에브리바디를 살릴 자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 이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나띵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강대국과 전 세계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버려진 것처럼 보인데 하나님이 남기고 남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리띵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였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유랑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노웨이 그 no 어디 길을 모른다니까요 노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빛을 전달하는 순례자의 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들이 몰려올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릴 사람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냐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 이게 보고만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이 문제, 위기, 질병을 통해서 사방에 우겨 쌓인 것 같고, 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핍박하고 거꾸로 뜨려고 하고 억울하게 거꾸로 뜨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절대로 그 문제 위기 질병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은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문제 위기 큰 질병 때문에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도로 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도로 받은 사람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체험하게 된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을 향한 복음으로 재해석한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버리면요 질문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어요? 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이런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할 적에요 재해석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어뭐 요셉이 뭡니까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안 팔리고요 인신매매단에게 팔려 왔다면은 아버지 집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탈출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 천만 다행으로 죽이지는 않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형들이 왜 나를 팔았어 완전히 외통수입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완전히 외통수, 완전히 사방이 오겨서 아이고, 답답하고 갈 길이 없는 거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시기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획이 발견되면요, 이때부터 CVDIP, 은약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약 속에 부르셨구나. 237 세계보고마의 비전 속에 부르셨구나 그러셨구나이 언약과 이 2, 3, 칠보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의 꿈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상상하고 지 집중하고 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뭡니까 프랙티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작품 복음의 작품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보 주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간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이 발견하니까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문제, 위기, 질병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홉 가지 세팅이 나오잖아요. 이 삼생명, 뭡니까? 세책 1장 27절, 2장 17절, 2장 18절에서 15절. 또 뭡니까? 보자, 빛, 2, 3, 7, 빛, 삶, 전무, 후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쳐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요. 속은 거 아닙니까?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 붙잡고 있었어요. 복음 붙잡고 있었어요. 아담 하와는 본인이 지금 말씀 놓쳤다, 복음 놓쳤다, 기도 놓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 생각으로 사단이 준 말에, 어, 꼬아가지고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에, 빼고 더하는 순간에, 자기 소견대로 붙잡는 순간에 사실상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말씀 놓치면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신 그리스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이제는 어, 죄와 뭡니까 저주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 사단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 모든 것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눈앞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7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 그렇지만, 우리가 우겨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고, 거꾸리 그 어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37편, 23편, 24절, 20, 37편, 23, 2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놨어요. 그 길을 기뻐하셔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어라게 감옥에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 언약 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그를 붙으십니다. 형들은 팔아서 요셉이 노예로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보디발 같은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요셉을 뭡니까? 넘어뜨리고 엎드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어졌다 어, 여러분, 어,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은 보배를 가졌어요. 어, 능력의 심이 큰 것이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이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 뭘 깨닫느냐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위기 질병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 나는 연약하지만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내가 당한 위기, 문제, 질병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라고 준 겁니다 깨어지라고 하셨는데 안 깨어지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질병부터 낫고. 그건 본능이겠지만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과목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안 깨어지겠다는 거예요. 깨부수려고 하나님이 주시느요 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어, 인생이지만요. 그 속에 참된 가치를 담아 버리면요. 어, 내가 뭐가 담겼냐 가치잖아요. 그거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나를 담지 말고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담으시고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셔 버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문제와 사건과 어림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던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는 기회로 만드시고요. 나의 테스트먼트의 작품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것 나의 계획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야 됩니다 내 것을 담으면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완전합니다 바울은요 어, 마음에 로마 보고마 또 완전한 복음 나의 복음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렇게 붙잡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이 세계 복음화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어,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요 하나님이요 그나 위기가 왔잖아요. 죽게 되는 위기가 왔을 적에 그날 밤에 죽겠어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뭘 체험했습니까 죽게 되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날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에게 뭡니까 나타났다는 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는데 기절 초풍할 일은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해도요 감사한데 뭘 했냐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이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네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겁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다 죽게 된 그때도요, 바울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입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니가 가이시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어, 아, 네가 그때 로마도 봐야 될 거라 한 그거를 내가 기뻐한다 그게 네 사명이고 내 소원이다 네가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네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어째 내 소원을 그래 잘 알고 네가 그렇게 네 마음에 복음을 담고 내 계획을 담았느냐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네가 가이시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너는 죽지 않는다 가이시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네 가는 길에 모든 걸다 준다 이 말이거든요. 사명 가진 자는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문제,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어,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작원 사님, 특히 우리 조경호 완수 집사님은 간암 어, 어, 때문에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어, 우리 안시간 장로님은 지금, 어? 우리 아들이, 어? 폴란드로 지금 파병을 간다 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은이면 전쟁 속에 휘말릴까, 아버지라서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은 속의 아빠이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에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완전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송명문 집사님, 특별히 우리 조경호 집사님, 이번 주에 이번까지 하게 되는데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름도 뭐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기저 질환으로 또 코비드 일구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들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 안정복이 폴란드로 파병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위정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허감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복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의 축복이 나타나고 빛의 경제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사객에 주셨던 혁명 때 주셨던 백배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님가르친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루를 기도로 이제 개인 기도하다 시작하시는데, 꼭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시안을 위해서, 어, 또 기도 잠깐 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看到你们，我去看了。<music>